이번 시간에는 윙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상황과 관련된 규칙 및 판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윙에서는 보통 공격수가 슛하는 과정에서 수비수의 반칙 또는 충돌로 문제가 발생하곤 하는데 대부분 위험이나 큰 부상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칙을 범한 선수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7미드로와 함께 충돌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정해집니다. 그럼 준비된 영상을 통해 윙에서 수비수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동작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수가 슛을 하려는 순간 수비수가 다리를 넓게 벌려 이동함으로써 충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7미드로와 함께 최소 즉시 2분 퇴장이 주어집니다. 지금 장면은 앞의 상황과 유사하지만 다리를 넓게 벌려 이동한 발이 공격수의 발을 밟아 심각한 부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7미드로와 함께 실격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윙의 수비수가 마지막 순간에 보폭을 넓게 하여 상대와 충돌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 국제 핸드볼 연맹에서는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얼핏 보면 앞의 상황들과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느린 화면으로 보면 보다 명확하게 보입니다. 윙 수비수가 슛을 위해 점프한 공격수의 무릎을 잡아당기는 반칙을 범하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하고 의도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7미드로와 함께 반칙의 영향에 관계없이 실격이 주어져야 합니다. 공격수가 슛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수비수가 팔로 향하는 반칙을 범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7미드로와 함께 반칙의 강도와 영향에 따라 즉시 2분 퇴장 또는 실격이 주어집니다. 영상의 경기 장면에서는 반칙의 강도와 영향이 매우 컸기 때문에 실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윙에서 수비수의 권한은 극히 제한적일까요? 다음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수비수가 먼저 자리를 잡은 후 공격수가 뒤늦게 달려들어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는 공격자 반칙이 선언됩니다. 이 상황은 앞선 장면과 유사해 보이지만 수비수가 먼저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공격수가 심판의 잘못된 판정을 유도하기 위해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수비수에게 달려들어 충돌을 발생시켰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격자 반칙이 선언됩니다. 즉, 수비수가 공격수보다 먼저 이동하여 자리를 확보한다면 결코 7미드롭 또는 처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윙 상황과 관련된 규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